많이 훈련을 할수록 이제 기록갱신도 되면서 이제 그런 재미도 있는데 힘들어도 도달할 수 있고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한국 육상 단거리의 간판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포부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혜진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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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선수 남아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워낙 근데 올해 성적이 너무 좋았어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사실 많이 했잖아요. 네. 어때요? 인터뷰할 때마다 좀 어떤 느낌인가요? 되게 이제 제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육상을 언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차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그런 게 딱 느껴져가지고 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육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뭐 그거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지, 앞만 보고 뛰면 되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점차 갈수록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면서 아 육상이 어렵다 이 생각이 컸어요? 아니면 야 이거 알면 할수록 재밌네 이쪽 생각이 더 컸어요? 많이 훈련을 할수록 이제 기록갱신도 되면서 이제 그런 재미도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이제 많이 힘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육상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인 습관을 철저한 스트레칭이라고 써줬어요. 아니 스트레칭은 누구나 하는 건데 앞에 철저한이라는 글자가 붙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부상 위험도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만큼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매트에 누워서 이제 많이 가동성 같은 걸 많이 해주고 그 폼롤러로 많이 이제 근육을 많이 이완시켜 풀어주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해서 네, 풀어주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선수 입에서 부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조혜진 선수는 좀 부상이 꽤 있었어요. 네.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한참 키가 확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에서도 이제 많이 염증이 일어났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많이 뛸 수가 없었어요. 많이 아팠고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갈 때쯤 되니까 서서히 나아지면서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면 사실 아 이거 그만둘까 그냥 다른 거 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 않았을까? 라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확실히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만두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있는 이유가 뭘까요? 코치님이랑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제 가능성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의지로 계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옆에서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네. 어떤 마음이 좀 가장 와닿았어요? 우리 엘진 선수 마음에. 김타경 코치님이랑 이제 조근영 코치님께서 이제 아직 어리니까 시간은 많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믿음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샘솟던가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나이지리아인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님께서는 한국인이신데 그 아버님께서는 본국에서 본래 운동을 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종목을 하셨어요? 이제 멀리뛰기를 이제 주종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운동신경은 좀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좀 키가 좀 크신가요? 큰 편은 아니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요? 168. 아버님 키 168? 네. 아니 그럼 어머님은? 174. 아, 어머님이 키가 크시네요. 네.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유전자만 쏙쏙 뽑아서 우리 조혜진 선수가 이렇게 물려받은. 약간 좀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 운동하면서 느낀다. 나 DNA 좀 남다르다. 이런 거.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할 때나 이제 막 놀러 이제 장난으로 막 이렇게 뛰어 댕길 때
그럴 때 많이 차이를 많이 느꼈던 것 우월감을 느끼는군요. 나좀 남다르다. 운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처음 우리 조혜진 선수 운동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의외적으로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약간 해주셨던 말이나 어떤 행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 조혜진 선수에게. 힘들어도 도달할 수 있다. 믿음을 주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긴 하죠. 승부욕 좀 강한가요? 운동선수들은 보통 누구나 하나쯤 승부욕은 여기에 장착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본인은? 저도 꽤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합을 뛰고 나서 이제 제가 목표했던 기록을 깨지 못했다던가 그럴 때 많이 좌절했던 거. 그 육상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 김포제일공고에 딱 진학하면서부터 뭔가 고등학교 유니폼을 딱 입고 나서부터 갑자기 우리 조혜진 선수가 폭풍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올해 정말 좋은 성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첫 대회 기억나요? 전국 종별 시합 이제 대구에서 치렀던 시합인데 거기서 18-8로 이제 결승에서 이제 동메달을 이제 차지했어요. 그 결승에서 딴 동메달이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첫 메달이었고, 네. 뭔가 그래도 첫 시작을 메달을 따면서 해서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딱 메달 따고 기분이 어땠나요? 중학교 때보다 이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고등학교 첫 메달인 것으로도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 3위를 하고도 이렇게 놀라웠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있었던 춘계 대회에서 100m 1위를 네. 했어요. 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1위로 탁 들어오자마자 기록을 확인하고 등수를 확인하잖아요. 어땠나요? 출발을 딱 하고 나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주위가 되게 저만 집중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되게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3위 했을 때는 정말 나만 행복했는데 1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주위에서 쟤 와우. 누구야? 쟤 조혜진이래. 쟤저잘 달리네. 라고 뭔가 좀 관심이 쏠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군요. 기분 좋았나요? 네, 되게 뭔가 관심이 쏠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그 여정 중에 크고 작은 국내 대회들을 잘 치렀고 정말 올해 가장 큰 마침표를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찍었죠. 어땠어요? 국가대표 딱 선정되고 난 다음에 대회 준비를 했잖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했나요? 이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이제 아시아 대회까지 나가는구나에 대한 많은 압박감도 있었고 이제 좀 이제 그에 맞는 책임감도 많이 생겼던 것 조혜진 선수가 또 거기서 열심히 잘 달려서 또 3위를 기록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청소년이 됐어요. 같아요. 어땠어요? 딱 뛰기 직전에 그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나요? 저에게 두 가지 이제 선택권을 제가 줬던 것 같아요. 하나는 기록을 깨고 메달은 안 따도 되고 이제 메달을 따고 기록은 못 깨도 된다. 사실 이런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담았던 것 그두 가지 선택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기록이 잘 나오면 메달을 딸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달라요?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최대한 어느 쪽이 부담감이 더 있는 거예요? 기록이에요, 메달이에요? 그래도 아시아다 보니까 메달에 더 이제 눈이 갔던 것 맞다. 아직 메달에 더 눈이 같아요. 네. 갔군요. 저거 내거 하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해야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라고 느낀 부분도 있어요? 출발을 딱 하고 나서 중간 질주를 할때 이제 많이 버거운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근력 운동이랑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거를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뛰고 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전력 분석을 좀 했군요. 그 실제로 이제 각 선수들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조혜진 선수가 느끼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후반 가속도가 장점인 것 조혜진 선수는 본인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분석을 하고 또 그거를 바로 또 실행을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탄력이라든지 뭐 어떤 기능 면에서 분명히 다른 선수들과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육상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해봤다 싶은 거 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제가 중3 때에 비해서 이제 많이 호리호리하고 이제 좀 근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근력을 이제 붙이는 거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군요. 네. 또 웨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아, 얼마나 치나요? 벤지프레스라는 운동이 있는데 네. 그거는 90kg까지 와우. 90kg까지. 아니 실제로 우리 조혜진 선수가 몸이 그렇게 좋다고. 몸부심이 좀 있나요? 외적인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제 혹시나 이제 근육이 빠질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제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육상을 하면 할수록 남다르게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욕심이 나요? 선수로서? 아무래도 메달 메달 욕심이 나요? 네. 매번 번쩍번쩍이는 거 갖고 싶군요. 네. 아,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무엇인가요? 국제대회 때 이제 만났던 이제 프리플 분손이라는 태국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저한테는 되게 존경스럽지만 이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제 유일한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진짜 아시아 청소년대회 나가서 우리 조혜진 선수가 참 많이 성장했다 라는 기분이 들고, 우리 조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 비회사 선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네. 실제로 이제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내서 또 실업까지 잘 갔잖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비회사 선수 지켜보는 마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혜진 하면 어떻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수? 자신 있는 선수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려면 이제 그만큼의 자신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국내 단거리에는 이제 김구경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아직 10초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단거리 육상에 9초대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고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알고 있죠? 네. 욕심 한번 내보고 있나요? 네, 되게 간절히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계속 성장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조혜진 화이팅! 엘진이가 우리나라에서 첫 9초대라는 지금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9초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고등학교 부별 신기록 10초 38을 일단 우선적으로 깨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김구경 선수 한국 기록에도 도전을 하고 그 다음이 9초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낼 자신 있습니다.